공주가 스타 딸이에요. 아빠니까 딸 지키려고.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듯 했어요. 그래서 더 관심을 받고. 녀석이 이제 관심이 집착으로 변한 것 같은 느낌. No. 자, 밥 먹자. 이제는 그만 지키고 밥도 먹어야지. 먹고 살아야지. 딸도 지키는 거지 마. No. 오메! 스타! 그만 좀 싸워! 이해를 하는데 너무 힘들지. 사이가 니를 고르려고? 그러면 안 되지. 니 딸이 골라야지. 싸움하고 있어서 안 되겠어. 스타의 집착도 크지만 얘는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Yes, yes, yes. 근데 평생 그 끼고 살 수도 없잖아요. 공주가 그 마음에 드는 수컷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암컷이 수컷을 고르는 기준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좀 더 강한 오래 살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DNA가 강한 수컷을 원하는. 체력이 좋은 녀석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제 테스트 해야지. 뭐지? 아이고 체력이 어려졌어. 아이고. 에코가 어려서 체력과 집중력이 남다른 것 같아요.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거지. 그거는 공주맘. 우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No.
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아이를 지가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